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흥보농보TV입니다. 오늘은 능이 버섯 산행하러 산에 왔습니다.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산행을 시작합니다. 능이 버섯 산행하러 왔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서요 이렇게 산 정상 오니까 7시 정도 됩니다. 이제 해마다 채취하는 능이버섯 구강자리입니다. 처음 차리신 분들은 이렇게 낙엽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능이버섯을 찾으면은 쉽게 찰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 첫 번째 보는 능이 여기 있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요. 야, 두 번째 능이 저 크죠? 자, 여기 또 있고요. 여기 또 있습니다. 야, 야, 보십시오. 야, 야, 야. 우, 첫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여러분 또 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급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것도 크죠, 여러분? 자, 보시죠. 낙엽 속에 있죠, 여러분? 크죠, 여러분? 자, 보시죠. 한 다 두고 따면은 한 1kg 500 되겠네요. 제가 일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또 일찍 하산해야 돼요. 자, 저거 한번 또 채취 한번 해볼게요.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허, 어디지? 한번 표시해 놓으면 해놔야지 또 못 찾아요. 자,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죠, 요. 요, 첫 번째는, 요, 항상, 가을철 능이는 봤다고 손부터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주위를 보시고, 자, 채취합니다. 자, 싱싱하죠? 오, 자, 보십시오. 좋은 거 털어주고요. 털어주고, 자, 흙 덮어주고, 내년에 나와라 하고 덮어줍니다. 자, 첫 번째 능이 채취했습니다. 자, 두 번째 능이 요즘 커요. 다발능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손부터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오, 크다. 와, 복엽이 엄청 크다. 와, 크다. 여러분, 보십시오. 와, 크다. 항상 이렇게 주위를 보시고 채취해야 됩니다. 자, 엄청 큽니다. 자, 첫 번째 거 채취합니다. 우와,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능이가. 아, 요, 싱싱하죠? 자, 요, 또 두 번째, 또 조그만 것도 뜨고, 따고, 자, 요, 자, 하나, 으두두두두. 자, 요, 종근, 흙 털어줍니다, 이렇게. 털어주고, 자, 덮어주고, 요것도, 자, 요것도 털어준 다음에, 자, 요쪽으로, 땄습니다. 어, 자, 이렇게, 따고, 흙 털어주고요. 요것도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자, 보시죠, 이렇게. 이게 또, 흙을 덮은 다음에, 딱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또, 내년에 또 나오니까, 자, 이렇게 또 채취했습니다. 자, 저쪽 가서 또 채취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것도 능입니다. 요건 조금만 쳐. 요건, 요렇게, 요것도. 자, 첫 번째. 따고. 자, 요것도. 으즈드드드드드. 아하씨. 자, 이렇게 털어줍니다. 이렇게. 털고, 덮어주고.
자, 또 이거 처치했습니다. 참 예쁩니다. 하하, 참 아침부터 와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자, 아까 자 대물놀이. 자, 보십시오. 자, 신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엄청 크죠? 아, 이거 보십시오. 상태 A급입니다. 아직까지 망가지지 않았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올해 대박 가세요, 민이가. 자, 보십시오. 다 빼고 항상 주위를 보셔야 돼. 큰일 납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아우, 다 발르니. 아, 크다. 참 예쁩니다. 요것도 이제 덮어서 놓고, 요것도 다 놓겠습니다. 요건 조그만 게 있는데, 이렇게 종구를 꺾어줬습니다, 이렇게. 아, 놓고, 그걸 덮어주고요. 사사 따시면은, 어떤 분이 칼로 자르신 분이 있는데, 칼로 자르면은 이게 도끼움 때문에 종근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하을릉이, 요. 이제 능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정말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도 있고, 한번 또 뒤를 또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아주. 제가 여기 해마다 제 차는 느리바짜리입니다. 와, 참. 요 뒤에 또 천천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요. 이 구강자리 와서 이렇게 한 1km 정도 땄습니다. 이 구강자리는 자식도 안 가르치는다는 말이 있죠. 자, 또 이 주위를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참, 상태 정말 좋죠, 여러분.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제 내일부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능이 구강자리 또 한번 탐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아침 일찍 산행 와서요, 능이버섯 한 1.5kg, 1kg 한 500 정도 채취하고 반성합니다. 능이버섯도요, 때가 되면 나옵니다. 아, 또 뭐 제가 이제 시골 살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능이버섯도 올립니다. 하, 여기 보시면요, 이제 산 정상인데 이게 쌀이 버섯인데 엄청 크죠, 여러분. 에이쿠. 아, 요거는 뭐 그냥 놔두고 패스 하겠습니다. 또 내일 또 출근 때문에 또 일찍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가평 홍군동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